뉴욕증 시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락해 다우가 종가 기준 만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로화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유럽 지역 국채 투자를 축소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럽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단기 낙폭이 지나쳤다는 인식이 고개를 든 가운데 미국의 지표 개선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 내외로 반등했습니다. 유가도 지표 개선세를 바탕으로 급등해 배럴당 $70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4% 급등한 $71.51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2.9% 증가해 증가폭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컸으며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14.8%나 급증해 최근 2개월 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4월 말 세제 지원 종료를 앞두고 세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한 티모시 카이티너미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의 유로존에 대한 1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장 막판이 또 문제였는데요. 전일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비된 것이 큰 호재였지만 간밤에는 역시 반대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장 막판에 빠지면서 다우가 결국엔 종가에 좀 만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0.7% 7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전일 대비 9,974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표 두 가지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 측에서 유로존에 대한 채권 매입을 조금은 비중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줄일 것이다 이런 안 좋은 보도가 나온 직후에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 뉴욕 증시 역시도 장 막판에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동양손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우 차트도 궁금하고 다우가 드디어 이제 만선이 이탈이 됐는데 이 정도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안 통한다 싶어요. 네. 일단 어제 유럽 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반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럽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좀 이례적으로 다우 지수가 또 만선 아래로 꺾여버리면서 좀 시장 상황 좀 약간 충격을 좀 몰고 왔는데요. 일단 유로화가 이제 사흘째 계속 이렇게 급락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일단 유럽발 그 위기가 아직 세계 경제 위기 자체를 계속 둔화시킬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면서 다우 지수에 대한 그 매물대가 좀 많이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예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우 지수 차트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시점에 보면 일단 만선대 위주에서 일단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천선까지 일단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일단 차익 매물 실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만선의 붕괴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만선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에 나섰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현재 지금 유럽 위기 자체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가운데 일단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기가 매수했던 매수 가격과 좀 비슷한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락에 대한 그런 고통을 좀 분담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좀 네.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만선이 좀 그 깨고 내려오면서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차트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일단 200일선 이후부터 계속 좀 깨고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유럽에 대한 그런 위기 부분이 지금 재차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데 유럽 위기에 대해서 일단 세계 경제 회복이 좀 많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추정치 자체도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향후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만선 이후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 지표도 좀 많이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뭐 특별한 지표가 큰 폭의 개선세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정부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정을 찾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위기감 자체가 좀 이제 계속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상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됩니다. 네. 자, 일단 뭐 다우가 종가 기준 만선이 붕괴돼서 9,97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그 내용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로 하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보니까 2200선이 붕괴가 됐는데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말도 오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급락하면서 반사익을 애플이 노리고 시총 순위도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례적으로 일단 시총이 어제 그 기술주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통적인 최외 강자 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자로 많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그 경기에 대한 그 둔화 우려감 때문에 기술주들도 같이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MS와 애플 간의 경쟁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총 경쟁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일단 뭐 시총으로 따져버리면 일단 지금 제일 컸던 게 엑스모빌이라는 그 석유 그 메이저 회사인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시총 2위와 3위와의 그 결과가 좀 많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좀 이때 시총의 그 2위 자리를 지금 이제 다른 최고로 큰 경쟁업체 이제 애플에 좀 많이 내줬던 게 이제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M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컸던 게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IT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성장을 좀 많이 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제품군이 좀 많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네. 특징으로 작용했는데요. 일단은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일단 예전에 그 운영체제 최근에 나왔던 윈도 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패작으로 좀 많이 끝나면서 예. 이익 규모가 좀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가 굉장히 좀 컸던데 최근 들어가지고 오피스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매출 규모 없고 어떻게 보면 신수종 사업에 대한 그런 발굴이 좀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신성장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지 못했던 게 특징인데 그에 반해 가지고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도 뭐 대부분도 많이 들어봤다시피 그 애플 아니겠습니까? 네. I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좀 특징인데요. 그 애플에 대한 전문가들 특징이 또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제품군들에 대한 특징 자체가 워낙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컨버전시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면서도 하나로 일괄적으로 통일된다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뭐 아이폰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아이패드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아마 마케팅에 대한 성공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서 애플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그 애플의 그 시총을 크게 좀 끌어올린 그런 영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 반면에 간밤에 나왔었던 지표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상승 출발을 했었고 초반에는 뭐 1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자, 일단 끝까지 두 개, 4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4월 신규주택 매매 두 가지가 있는데 내구재 주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상치도 3회를 했고 최근 석 달 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많았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 4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그 예상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예상을 좀 많이 상했는데요. 일단 4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한 1.3% 정도 나타났는데요. 큰 폭으로 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지표 개선에 대한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들의 가장 컸던 게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는 게 기업들의 수출 증가와 그다음에 기업 재고들이 꾸준하게 좀 감소했던 게 그 가장 크게 증가했던 그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그 미국 경제를 좀 많이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그대로 좀 이렇게 여력하게 나타났던 이유가 제조업 경기 회복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네. 그 제조업 경기 내에서는 일단은 IT 부분에 대한 그 제조업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회복됐고요. 그 반면에 또 자동차 기업에 대한 그 회복세도 그 예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에서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내구재 주문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조업 경기가 그 향후에 뭐 고점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 제조업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경기가 많이 살아야만이 경기가 많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는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많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뭐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아직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글로벌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꺾이지 않았다는 게 내구재 주문으로서 좀 다시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하여튼 하지만 그래도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제조업 경기가 일단 단순한 그 내구재 주문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최근 그 향후에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꾸준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든 유럽 시장 자체들 아니면 유럽 상황 자체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내구재 주문 증가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가지고 유럽 경기나 유럽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발달될지 어떻게 향후에 저 추세가 나타날 것인지는 아마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간단하게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내구재 주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내구재 주문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내구재 주문 자체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좀 특징인데요. 일단 내구재 주문 자체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전 고점 이상을 지금 글로벌 내구재 주문 자체가 많이 전 고점 부분 이상을 지금 이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가 앞으로도 제조업 경기 자체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차트로서 이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뭐 제조업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미국의 뭐 제조업 경기에서 고점 논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뚫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유럽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미국의 수출길이 조금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주택 쪽에서 나왔는데요. 서프라이즈라고 해야겠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사실 기존 주택 매매도 물론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신규 주택 매매는 뭐 전월 대비 엄청 많이 증가해서 2년 내 최고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4월 그 신규 주택 판매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전 내 가장 좋은 가장 크게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 일단은 전망치는 한 42만 5천 호 정도, 5천 호 정도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예상을 좀 많이 뛰어넘습니다. 한 50만 4천 호 정도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한 14.8% 주택 시장이 14.8% 정도 증가할 것 좀 굉장히 좀 큰 폭의 증가를 급등을 나타내는데요. 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그 뭐 이면으로 이제 따져버리면 이제 4월에 4월달에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이제 세제가 종료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일단 4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향후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판매되는데 일단은. 향후 주택 판매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은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만은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일단은 전문가들 그 하나의 전망은 일단 고용 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아야만이 그 고용에 따라가지고 이제 모기지 신청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고주택 판매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약간 회복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일단 부동산 경기도 다시 한번 더 회복세를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대해서 일단 신규주택 판매 호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그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 신규주택 판매 호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보고 계시면 일단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 신규주택 판매가 최근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두 달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 이런 부분이 경기가 회복을 좀 나타내면서 고용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개인들의 가계 소득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아마 그 증가에 대한 그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서 모기지 신청도 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최근 한 달에만 좀 따져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들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도 많이 좀 최근들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단 주택 판매 쪽에서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모기지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모기지 신청도 전월 대비해서 한 11.3%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 모기지 시장도 MBS 시장 자체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문제 유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모두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는데요. 그래도 뉴욕이 의미 있는 지지선, 그리고 무너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다우 만선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글쎄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지 유럽 얘기만 나오면 놀란 가슴 추스릴 수 없는 뉴욕의 약해진 투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유로존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고요. 지금 중국이 유로 채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어제 뉴스를 좀 많이 좀 장식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중국 쪽이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한 보유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소시키겠다, 아니면 매각시키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이 유로존에 대한 채권이 한 6,300억 유로 정도로 채권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량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그 보유국인데요. 일단 유로존 채권에 대해서 일단
실제로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은 유로존에 대한 그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국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금리 변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을 안고 있는 유로존에 대한 채권을 이제 자기들이 좀 떠안지 많이 않겠다는 그런 게 아마 심리에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유로존의 채권 보유를 굉장히 좀 큰 표로 좀 이제 감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로존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 채권 자체가 많이 매각이 많이 돼버리면 뭐 현금 유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융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충격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에 대한 채권을 일단은 지금 이제 회복으로 좀 많이 받아줘야 될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현금 그 보유량이 굉장히 좀 많은 국가들인데요. 네. 그중 한 국가가 일단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네. 저기 올 달러로 많이 승량했던 뭐 중동 국가들인데요. 일단 중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 청약 자체도 옛날에 그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이후부터 네. 중동에 대한 그런 그 매수에도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을 좀 많이 보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백기사역을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중국 정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 유로존을 좀 믿지 못하고 어느 정도 채권 보유 자체를 좀 많이 매각시키겠다는 그런 언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독일부터 시작하고 유로존 실질적인 유로존 국가들도 실제로 IMF랑 힘을 써가지고 일단 유로존에 대한 어느 정도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네. 중국의 이런 발언 자체가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 만선을 좀 이렇게 만선을 좀 이렇게 깨뜨리고 내려가는데 아마 한몫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중국이 외환 보유고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통화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분명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중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유럽에 대한 또 다른 충격이었을 줄 압니다. 자, 한편 가이츠너미 재무장관도 급하게 유럽을 이틀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EU하고 IMF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1조 달러의 구제금융 집행 빨리 좀 실행하라 이런 그래도 좀 유로존에 대한 괜찮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가이트너미 재무장관이 일단 그 유럽 쪽 순방 쪽 하면서 일단 네. 그런 발표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유럽 연합이 이제 유로존에 조기 이제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지원금 자체가 1조 달러 정도로 이제 지원을 좀 빨리 좀 조기 집행하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좀 많이 좀 부식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라는 게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어제 뭐 이제 영국하고 독일 두 국가가 일단 유로존을 좀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일단 해동을 좀 나타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언급했던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 다우 시장 자체에 좀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던 게 실제로 이제 언급은 일단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실제로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유럽 국가니까 유럽 국가들 자체가 많이 형성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좀 빨리 지원을 하자 이런 그런 부분이 아마 해동되면서 투자자들 심리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제 시장 자체는 크게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한간에는요 지금 유럽에 이제 우리가 픽스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유럽 위기가 여름이 아마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만기의 그 픽스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만기가 지금 뭐 6월부터 한 9월까지 집중돼 있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 현재 유로존에 대한 그런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국가들의 그 채권 만기가 일단 여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 여름을 어느 정도 지나봐야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한 그런 모멘텀 없이 특별한 그런 뭐 이슈라든지 그런 액션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채권 발행이 그냥 그대로 롤오버 될 것이라고 좀 예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서는 또 이제 채권에 그 대한 만기에 대해서 실제로 채권 발행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워낙 그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일단은 그 전문가 대다수 분들은 일단은 그 일단 시장의 그 흐름 자체로서는 그렇게 뭐 국채 그 발행 자체가 국채 발행 롤오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일단은 되지 않을
않을 것이라 않을 것이다라고 좀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도 실제로 뭐 한 이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 아마 지나가봐야 그런 전문적인 분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로존에 대한 중국의 어떤 그 국채 매각 소문이 돌면서 뉴욕 증시는 장 후반에 매물이 급증해서 다우가 만선을 이탈했습니다. 뭐 그리고 유로존에 이제 이런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요, 유로 달러 환율도 역시 4년의 최저치였던 1.21달러 선 비스무리하게까지 다시 끌고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유럽은 급등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일찍 마감됐기 때문입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찍 좀 마감됐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유럽에 대한 그런 그 약화되는 유럽에 대한 그 위기 부분이 공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반발 매수 세력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들어가지고 일단 최근 들어서 그 원자재들 그 원자재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일단 그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하락했던 금융주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이 이어졌는데 어제 유로존 같은 경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가이트너 장관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어느 정도 좀 호재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원자재와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게 뭐 추가적인 그런 강세보다는 그 추후에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하락에 대한 그 반발 매수 세력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나면서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유로화는 사흘째 하락해서 지금, 최근 4년의 최저치까지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락을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급부로 달러가 급등을 하고 또, 유가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4%나 배럴당 올랐어요. 네, 좀 유가가 좀 많이 어제 올랐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지표 개선이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회복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 보이면서 유가가 좀 4% 정도 좀 급등하면서 안정을 찾았는데요. 71.51달러로 일단 막았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아직은 하락하 있는 상태지만 유가 급등이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반갑게 좀 많이 나타났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한 1.3% 정도 상승하면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스당 한 1,213달러 정도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 그 4일째 정도 계속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달러는 계속 이제 강세로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87.11달러로 1달러로 마감하면서 일단 이렇게 국제 유가하고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을 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일정 끝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1분기 GDP 미국의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예상치는 0.3%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주간으로 항상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듯이 다우는 만선을 종가 기준 깨고 내려갔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금 장막판 매물을 불러들였는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더 걱정스럽습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뭐 저가 매수의 힘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580선 회복하긴 했지만 환율도 여전히 일단은 좀 안정세를 띄긴 했지만 상승을 했고 외국인도 여전히 판 상황에서 그냥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네. 추세적인 아직 뭐 플러스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이른 시점 맞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전일 상당히 좀 많이 그 하락을 했다가 네. 뭐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당히 큰 포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달 효과는 뭐 MSCI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의 효과. 네. 뭐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삼성 뭐 생명 같은 경우가 어제
98,000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단숨에 공모가를 회복하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네.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강하게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변수들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변동성이 잦아질 때까지는 좀 약간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그 전에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 정도를 겨우 돌려놨는데 뉴욕에서 다우가 만선 깨졌다는 소식에 지금 덜썩 아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다시 투매 쪽으로 방향이 쏠리면서 글쎄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오늘 우리 장 또다시 꺾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펀더멘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어제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국내 GDP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여기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OECD에서 이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성장률 예상보다 빠르지만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도 좀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와 성장률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2.7%에서 내년 2.8%로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5.8% 그리고 내년에 4.7%로 지금 성장률이 다른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그 펀더멘털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남유럽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변수로 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퇴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펀더멘털을 믿고 따라온다고 하면 국내 단기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심리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휘둘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증시 그 체력적인 면, 펀더멘털만 본다면 분명 나중에도 저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한 반 정도 반등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로달러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뭐 같이 뭐 물론 연동된 것이지만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올라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환율 관련해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국내 시장의 안정도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네. 보시면 왼쪽이 원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5월달 들어서 1,100원대 이하에서 벌써 1,200원대 전년날은 1,300원대까지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1,250원선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은 유로달러인데요. 오른쪽 유로달러가 또 다시 신저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닙니다. 예. 수출주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렇죠. 변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동성만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까 말까 구두 개입으로는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좀 그게 개입 자체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만 약간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환율 문제는 뭐 향후에 국내 시장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수급 얘기를 해보죠. 어제도 제가 올랐던 것은 한 반 정도 급락분을 회복시킨 것은 저가 매수세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기관이 좀 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PR도 지금 9배 밑으로 내려온 시점. 기관은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장중에도 1,550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도 이제는 좀 이 정도 선에선 기관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3,000억 또 어제는 1,000억. 지금 계속해서 좀 연을 사주고 있어요. 어제는 투신까지 같이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연기금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간 한번 예상 퍼를 보게 되면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한국 퍼가 9.5배 이하에서 일평균 한 300억 정도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네. 10.7배 이상에서는 약 160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 일평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뭐
퍼가 지금 뭐 9배 이하이기 때문에 네. 연기금에서는 충분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서프라임 상태인 8.3%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현상이죠. 물론 네. 단기적으로 북한발 그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소멸될 재료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하면 연기금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원달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적인 매도 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매물을 출회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물을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요.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좀 차곡차곡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이제 환율 오르는 것은 수출제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약간의 힌트를 또 주시기도 했었고. 예, 일단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담기 때문에 뭐 답은 딱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화학 등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IT 모멘텀을 갖고 있고 향후에 좀 성장성이 계속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예상 퍼 이하에 있는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텐데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급락할 때에도 잘 버텨줬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아,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KEC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슬슬 우리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께서도 연기금,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슬슬 꺼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 연기금이 좀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기금에 갖고 있는 종목은 뭐 저희들이 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실적 수급을 갖고 낙폭 과대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KTNG라는 종목인데요. 뭐 여러분 담배인삼공사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담배인삼공사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 악재들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뭐 지금 3년 내, 뭐 2년 내 지금 최저점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1월 달에 7만 원대에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현재 5만 6천 원대까지 빠져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6만 2천 원부터 7만 원대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5천 원대에서는 5월 달 들어서는 한 달 내내 KTNG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왜 KTNG가 빠졌느냐? 그동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적인 요인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원달러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 악재는 이미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세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가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인 다비도프가 6월 달에 초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한 이제 뭐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우수한 홍삼 사업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뭐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1분기, 올해 1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 뭐 흑자 전환된 그런 턴어라운드한 종목으로서 뭐 실적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만 원까지 얼마 전에 갔다가 다시 5만 원대로 밀리고 말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들어가서 얼마까지 한번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인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죠. 예. 일단은 가격 보시면 5만 5천 원대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에 보시면 지금 5만 5천 원대 부근, 지금 5만 6천 100원으로 전일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한 5만 5천 원 부근에서 사셔서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다시 들어왔었던 62,000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보시고요. 좀 중기적으로는 70,000원대까지도 보셔도 무난하실 종목으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완전하게 돌아선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닌 것도 같은데 이제 쌍바닥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올라와 주겠거니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조금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에선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한 5% 이상 정도 빠지는 52,000원선에서는 일단은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고 일단은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KTNG 수급과 실적이 모두 좋은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죠.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라며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결정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경협사무소를 동결 철폐한다고만 밝혔던 북한. 그러나 하루 만에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마저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정확히는 서해지구에서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해 전면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공매도 일일 점검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달러 기근 현상에 대비해서 은행권의 커미디티 라인을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더뎌졌습니다. 특히 예금은행 대출은 분기별 기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반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제2금융권 중심으로 오히려 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나서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1,000명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주위 눈치 보느라 관련 휴가를 못 쓰는 경우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엔 이슈는 설경제TV 사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4시간 동안 초미니 방한을 했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우리 외교부와 함께 가졌었는데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관련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아웃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강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에서의 논의도 상당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클린턴 장관의 지지 선언은 안보리 제재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안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미래 공격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오전 서울 시내 5초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또 일본 측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천안함 후속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고강도 금융 제재 방안으로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어느 정도 규제하자 이런 방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몇 주 정도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와 같은 것 그런 성격은 아닐 거라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예상입니다. 추가 조치 수위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 정부 차원의 조치와 한미 양자적 조치 그리고 또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적 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이 조치의 수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미가 모두 천안함에 대해서 동맹을 다짐했기 때문에 대북 압박이 가시화될 것 같은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가운데 북한도 압박을 느끼자 예상했던 카드를 또한 꺼내듭니다. 대북 심리전을 남측에서 재개할 경우에는 결국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위협했다고요. 예, 어제 뭐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이미 뭐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남북 장성급 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이 또 이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계속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는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경고는 거의 뭐 심리전 재개 때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하겠다 이런 경고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통지문도 또 보냈는데 여기에서는 확성기 설치는 북남 군사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다라고 하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 뭐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우리 시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뭐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또한 투기 세력이 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별히 주식 공매도 실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거의 여러 단계의 그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다 세우고 지금 뭐 거의 1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실태에 대한 일일 점검입니다. 당국은 특히 공매도의 주체가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신용융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투기 세력이 되어서 시장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국 같은 줄기에서 또 최근 외국인 이탈 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세 회피 지역 투자 투자자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식 공매도 수치를 한번 보면 평소 일별로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이 거의 뭐 이제 뭐 계속됐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2천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이번 주에는 1,300억 원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마련한 위기 관리 대책의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그저께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에 개입하고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을 통한 폭락 방어에 나선 데 이어서 어제는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에 대한 일일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외국인의 이탈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투기로 인한 시장 폭락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금융당국의 그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가 1단계 조치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시나리오별로 많은 그런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단계 조치는 어떤 거고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거의 뭐 2단계에 바로 돌입할 수도 있을 정도로 거의 뭐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네. 하지만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 아래서 2단계 조치는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유럽의 위기가 좀 간단히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남북 대치 국면도 또 심상치 않은 만큼 아무래도 2단계 조치에 대한 준비 작업이 거의 뭐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무대 2단계 조치로 우선 자본시장의 경우 현재 중단된 은행 자본 확충 펀드와 채권시장 안정 펀드 등의 시장 안정 실탄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유동성의 경색이 시중 자금의 왜곡으로 번질 경우 곧바로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는데요. 외화 부분에서는 달러화 공급을 늘리고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부활하는 것을 다음 카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지금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700조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그 증가폭 자체는 굉장히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특히나 예금은행 대출에서 분기별 기준으로는 지금 외환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천천히 증가폭을 나타낸 셈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7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예금은행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410조 2천억 원인데 이게 겨우 7천억 원 늘어난 건데 사실 1조 원 밑으로 늘어난 것은 정말 외환위기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고 네, 가장 최저치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1분기 중에 가장 최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하락세는 아무래도 집값에 대한 하락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조차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집 구입을 좀 미루고 있고 또 네. 대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실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반면에는 또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그 대출이 훨씬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뭐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특별히 공무원이신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을 조금 장려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1,000명을 미리 뽑아 교육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조치가 그 일반 기업으로까지 꼭 또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제 그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또 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5개 기관이 대체 인력 뱅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 없었던 제도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아주 뭐 실용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여 명 정도를 올 하반기까지 모집을 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 휴가나 휴직자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끔 늘 결혼이 생기는 대로 바로 즉시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방안인데요. 아무래도 대체 인력들에게는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또 조성해 줄 수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 편하게 휴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인 이슈는요. 설경제 TV 보도 제작 본부에 있는 서은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뉴욕 증시 다우가 종가기 준 만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나리오는요, 중국의 유로 국채 매각설이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흘러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로 달러 환율이 다시금 1.21달러대 4년의 최저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다우의 만선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장 막판에 매물이 급증한 것인데요, 장 초반에 나왔던 내구재 주문과 4월 주택 매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유입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평균 2%대 급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만선 내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증시도 어떻게 반응할는지 궁금하네요.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